다친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로 향하는 한 남자. 병원은 불길한 공기가 감돌고 Would you like Perry listed for organ donation? 검사를 받던 아이와 아내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기록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I'm sorry, they're not here. 추수감사절을 친정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가족. 남편 레이는 친정 식구들의 홀대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내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아내 조에는 이런 말다툼에 매우 지쳐 보이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딸 페리를 위해 가족은 잠시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페리와 조엔. 하지만 페리가 아끼던 콤팩트가 보이질 않고 아이가 찾아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조엔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로 찾으러 가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 레이도 뒷좌석을 뒤져보기 위해 잠시 페리를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나무에 걸친 풍선을 보고 따라가는 페리. 그 순간 우연히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들개와 마주치게 됩니다. 겁에 질린 페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고 아빠 레이는 돌을 던져서 쫓아내려 해보지만 결국 페리와 레이 모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빠 레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환청. 화장실에서 돌아온 조엔은 급히 달려와 딸아이를 안으며 울부짖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레이.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눈을 떠보는데 다행히도 페리는 사고로 인해 가벼운 부상을 입은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 팔을 다치게 되고 아내는 급히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는데 레이는 아내의 말에도 만류하고 직접 운전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에 도착한 가족. 하지만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아 페리가 진료 받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그런데 저만 이상한가요? 무언가 눈치를 보는 듯한 내부 관리자들 사이로 무거운 공기가 감돕니다. 아빠 레이는 일단 대기 명단을 쓰고 기다리고 진료를 받기 전 간호사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페리를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데 드디어 기나긴 대기 끝에 페리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아이의 뇌 쪽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에 CT를 촬영하게 된 페리. So this is a more restricted part of the hospital. I can only take one visitor down with the patients. 그렇게 조엔과 페리는 검사실로 향합니다. 레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꿈을 꿀 정도의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나는데 밖은 해가 저물어 있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레이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오후 직원에게 페리의 검사 진행 상태를 물어보는데 황당하게도 직원은 접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순간 레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결국 직접 아이와 아내를 찾으러 무작정 검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를 감추는 듯해 보이는 수상한 병원. 레이는 아까 아이를 도와줬던 간호사에게 조엔과 페리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간호사는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화가 난 레이는 결국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난동을 피우게 되고 주변 경호를 하던 사람들에 의해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의료실에 갇힌 레이. 레이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 정신력으로 약을 이겨내고 방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 레이. 그는 일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로 숨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레이. 그 순간 우연히 경찰차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레이는 그들에게 달려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된 레이와 경찰들. 레이의 말을 믿어주는 경찰 덕분에 이것저것 병원의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Dr. Vogt asked me to take a look. 모두가 입을 맞춘 건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병원 직원들. 페리와 조앤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CCTV를 다 같이 확인해 보게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내와 딸이 있었던 곳은 모두 사각지대로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고 CCTV에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With a head injury, it's not uncommon to be confused or to mix things up, and you're obviously confused. 정신과 의사마저 그를 도와주겠다며 그를 아픈 사람 취급하는데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을 꺼내며 의사는 레이를 절벽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You mentioned a drinking problem. Were you too drunk to help Abby? Nothing. 증거들이 나오지 않자 경찰들마저 병원 편에 쓰게 되고 결국 아내와 아이가 떨어졌던 그 공사장으로 모두 함께 가게 됩니다. 경찰견까지 대동하여 수색하던 중 대량의 피를 발견하게 되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혀 레이는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떨어져 머리를 다쳤던 레이는 그들의 말에 의해 점점 기억 왜곡이 심해지고 자신마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들개. 레이는 자신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페리와 조앤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병원으로 다시 향하죠. 그렇게 총까지 챙겨 병원으로 다시 들어간 레이. 아내와 아이가 CT 촬영을 한다며 함께 내려갔던 지하층이 생각나고 레이는 빠르게 지하층으로 향합니다. 하필이면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그 보안요원을 만나게 되고 또 한 번의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레이는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를 죽이게 되지만 아이와 아내를 찾겠다는 목표 하나만 생각하며 지하층에 도착하죠. 어디선가 장기 케이스를 가지고 나오는 간호사. 그곳에 들어간 레이는 충격적이게도 장기가 적출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병원이 장기 밀매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레이는 이곳에 아내와 아이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결국 아이와 아내를 찾게 됩니다.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와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하는 와중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스 노출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을 이용해 레이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를 막아서는 의사의 다리를 총으로 쏴버리는 레이. 그렇게 가족은 탈출에 성공하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아내와 딸. 사실 레이가 데려온 사람은 그의 가족이 아니었고 그는 머리를 다치면서 망상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이미 딸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그를 나무라던 아내 또한 그가 밀치는 바람에 불의의 사고로 함께 즉사를 했었던 것이었죠. 트라우마로 인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만 레이. 그렇게 망상 속에 빠진 레이가 아내와 아이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향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망상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프랙처드. 초반 아이가 다친 설정과 개연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한쪽으로만 쏠려있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레이와 병원의 입장 모두 맞는 말처럼 연출해서 꽤나 신선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말에 있어서는 어딘가 한 구석이 굉장히 찝찝하고 고구마 먹은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커다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미스터리와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